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11년만.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그러니까 친한계 내에서도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재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상에 오릅니다.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던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습니다. 한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소화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불참이 아쉽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국회와의 관계는 경색되고 예산안 처리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